왜 그래? 왜? 왜? 뭔 일 있어?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. 아이씨, 난 또 뭐라고. 아, 그 맨날 집에만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살이 찢어. 그러게요. 아, 나도 오랜만에 몸무게나 한번 재봐야겠다. 아! 아니, 살이 너무 많이 쪘어. 우리 다이어트 할래요? 아, 진짜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혼자보다 둘이 하면 더 의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같이 해요. 그럼 오늘부터 바로 할까요? 네. 그럼 지금부터 다이어트 시작이에요? 그래요. 자요? 아니요, 왜요? 아니, 배가 너무 고파서요. 혹시 그쪽은 배 안 고파요? 아니, 오늘 다이어트 하기로 했잖아요. 빨리 가서 자요. 네. 아니, 저렇게 의지도 없으면서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? 진짜요? 아니요, 왜요? 배 안 고파요? 아니, 아까 다이어트 한다고 가라면서요.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렇죠. 그럼 우리 살 안 찌는 거 먹고 잘까요? 단백질은 어차피 살 안 쪄요. 그렇죠. 무작정 굶으면서 빼면 요요 온다고 했어요. 와, 진짜 맛있어. 이렇게 야채랑 같이 먹으면 살 안 쪄요. 인정. 진짜 맛있어. 근데 이거 먹어도 왜 살 안 찌겠죠? 이게 탄단지를 잘 맞춰서 먹으면 절대 살 안 찌거든요. 여기 단백질, 지방, 그리고 남은 게 하나 뭐예요? 탄수화물? 와, 대박! 진짜 맛있다. 야채랑 먹으면 손 안 뜬다 했으니까. 와, 진짜 배부르다. 근데 내 살 안 찌겠죠? 이렇게 먹으면 살 절대 안 찐다니까요.